그 첫 학부모 상담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학급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거의 패착이에요. 일단 그 상처받은 아이 뒤에 반드시 상처받은 부모가 계셔서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안 보내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아요. 왜냐?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그 말 듣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시는 그 순간 얘도 작년 거랑 똑같네 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주시는 게 더 낫고, 거꾸로 아이의 칭찬을 기준은 뭐다? 요 놈의 과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칭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엄마가 아무리 가치라도 그런데 굳이 학부모한테 아이가 고쳐야 될 점을 말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칭충칭 전략을 쓰십니다. 칭충칭 다 같이 시작. 칭충칭. 이것도 스킬, 이것도 굉장한 다른 라이프 스킬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거야. 남한테 우리가 딸랑 충고만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무슨 질? 지적질이라고 그래. 그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는 포장을 싹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예를 들으니까 맨날 지각만 하는 그 카세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어. 근데 대리점장이 걔를 좀, 다른 애들은 지각 안 하는데 얘만 좀 지각을 하니까 지각하지 말란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걔를 불러다가, 영업사원 불러다가, 야, 네가 영업사원 이름을, 판매왕 이름은 다냐? 인간성이 돼야지 이 사람아. 지각하지 마! 이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따리 사서 가지. 다른 회사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번 달도 일이 했네? 아유, 술 먹고 거래처하고 일 많지. 출근부 보니까 지각이 좀 있더라고. 그래, 잘 먹는 게 힘이야. 잘 먹고 기운 내서 다음 달에 또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대리점장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의도가 뭐예요? 너 지각하지 마. 근데 듣는 사원은 뭐라고 생각해? 아, 여전히 우리 선생님은, 우리 대점장님은 나를 사랑하고 더. 다 같이 칭충칭 시작. 칭충칭.